YCU 스포츠 16화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로드 투 파리 올림픽 두 번째 이야기 카운트입니다. 자, 뭐 카운트 이야기를 근데 보셨어요? 아유, 제대로 못 봤어요. 요약본만 봤어요. 이거 큰일 났다 오늘. 아니, 카운트는 양키다고 한번 봤잖아요. 같이 봤잖아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영화 얘기라기보다는 복싱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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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트 뭐 사실 뭐 영화 얘기하자면은 영화 얘기하자면은 YCU 본편에서 다뤄야지 YCU 스포츠로 굳이 가져오는 이유가 네, 이래서 챌린지스 안 한 거야. 챌린지스 개봉을 해도 어차피 분명히 이야기 잘 안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딱 그 왔어 한 번에. 아니 왜 챌린지스는 명작 아니에요? 챌린지스 명작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테니스 영화라기보다는 네. 약간 삼각관계, 인간의 삼각관계 막 그런 거 보여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우리가 그 러브라고 하잖아요. 그거 이제 테니스 용어로 뭐 네. 물론 그 러브가 아니긴 한데 네, 그 러브가 아니긴 한데 아무튼간에 철자는 똑같으니까 철자 같다고요? 아닌데? 아, 달라? 달라. 아 달라요? 네. 몰랐어. 아마 이러면 스포츠부 안 된다니까. 스포츠부에서 하면 안 돼. 영화 보자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다시 한번. 저는 뭐 그때 양기자하고 같이 봤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약간 그 실화를 또 바탕으로 또 들어간 이야기다 보니까 저는 좀 재밌게 봤었고 일단은 나왔던 배우들이 일단 연기적으로는 또 이때 저 검증이 됐잖아요. 그랬었고 약간 그 물론 이제 좀 사실 오글거리는 게 없잖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저 그 약간 스포츠 플러스 청춘물을 생각한다면은 잘 만들었다. 예. 저는 그렇게 또 보면서 봤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얘기하려면 당연히 실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1988년 서울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였지만 지금은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고향 진해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된 시연 그러니까 실명은 시연 네. 실명을 썼어요. 실명 썼어요. 네. 실명 쓰는 건 사실 드문 사례긴 한데 네. 학교 이름도 실명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다 시연인데 이 아무튼간에 이제 그러면서 거침없는 그런 마유의 행보로 일명 동네에서는 정말 미친 개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첫 장면이 오프닝 시퀀스가 딱 좀 그, 웃겼어요. 네, 좀 미친 개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시퀀스이긴 한데. 뭘 하면서. 네. 진짜 그럴 필요 없겠지만 아무튼 이제 전도 유망한 실력을 가졌지만 조작된 승부로 인해서 이제 기권패를 윤우가 당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학교에 복싱부를 만들어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진성규 씨도 있지만 이제 진성규 씨의 이제 부인 역할. 네, 오나라 씨. 오나라 씨. 네, 오나라 씨. 고창석 씨가 이제 교장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배우들 성유빈 씨, 장동주 씨도 이제 정말 파이팅 넘치는 그런 네네.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 되겠는데 그러면 실화가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실화요? 네. 뭐 어떤 실화를 8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 그 사건. 네. 아, 그러니까 되게 뭐 옛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서울 올림픽에서 그러니까 박시현 선수가 출전한 게 라이트 미드급이었고요. 네. 라이트 미드급 결승까지 가가지고 그때 결승 상대가 미국의 로이 존스 주니어 선수였는데 이 선수한테 3-2 판정으로 이기면서 금메달을 땄고 이게 이제 한국이 서울 올림픽에서 마지막으로 땄던 12번째 금메달이었는데 그 이게 그러니까 이 금메달로 역대 이 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 수 기준으로 종합 순위 4위에 오르는 지금까지도 불가능하죠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까지도 순위로는 최다 순위로는 최고 성적이에요. 네, 4위. 우리가 그 런던 올림픽 때는 금메달을 똑같이 12개였나요? 런던 올림픽 때 12개 땄는데 그때 종합 순위는 5위였나 그랬어요. 베이징 올림픽 때는 13개를 땄는데 종합 순위 7위인가 그랬었고. 그러니까 종합 순위 기준으로는 이 서울 올림픽 때가 가장 최고의 성적이었어. 4위. 뭐 개최국 효과가 많이 나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좀 확인하세요. 네, 안녕하시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그때 그래서 엄청나게 이때를 기점으로 진짜 스포츠 강대국으로 올라선 그런 올림픽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홈 어드밴티지를 등에 업은 편파 판정으로 굉장히 말이 많았었던 경기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리고 도둑질에 간 금메달이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되게 석연치 않은 판정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체 이런 판정이 왜 나왔나 싶은 게 아마 이런 종합순위 그 싸움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했던 게 왜냐면은 만약에 이때 로이 존스 선수가 이겼다면은 미국에게
금메달 수에서 뒤져가지고 종합순위 2위를 내줄 수 있는 동독의 입장이 동독이 이 당시에 2위를 했거든요. 종합순위 2위. 그렇죠. 그리고 아, 미국이 또 그 당시 때 동독이면은 또 좀 아직 네. 그 예. 통일 전이니까 독일 통일 전이니까 예. 냉전이래고 아직 냉전 아직 냉전시기였으니까 예.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때 그 동독의 입장이 반영돼서 판정을 내는 5명의 심판이 있어요. 복싱에서 이때 3대2 판정승으로 이겼는데 이 5명 중에 3명이 박시원한테 우세를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의심이 가장 유력하다고 지금 나오는 의심이거든요. 딱 그거잖아요. 딱 그거잖아요. 너 씨, 어? 어 우리 딸은 어? 우리 저기 어? 메달 안 주려고 씨 한국 돈는 거지.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니까. 에이. 그리고 또 하나의 썰이 뭐냐면 이 같은 대회에 벤텀급에서 또 우리나라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 선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변정일 선수. 아. 네, 변정일 선수가 이때 벤텀급에 출전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선수가 결승에서 판정패를 당했어요. 근데 이 판정패도 또 석연치 않았어. 판정이 뭔가. 그래서 변정희 선수가 항의하느라고 링에서 내려오지 않고 주저앉았죠. 네. 그러니까 거. 우리가 옛날에 그 런던 올림픽 때 신하람 선수 펜싱 신하람 아, 선수 신하람 선수 아 그때 되게 억울하게 당했었잖아요. 그 그렇죠. 판정. 그건 진짜 억울하게 당했어요. 그때 신하람 선수도 판정에 항의하느라고 피스트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한 시간 동안을 계속 거기 주저앉아 있었잖아요. 그 피스트에. 이후에 이제 제도가 바뀌었잖아. 소수점 저 하나 더 네. 다 추가하라고.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이전에 변정희 선수가 있었던 거예요. 변정희 선수도 판정에 항의하려고 닝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주저앉아 있었다고. 근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상 판정이 아니었나라는 또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썰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편파 판정 때문에 박시현 선수가 이 당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금메달을 따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선수 생활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떠밀리듯 은퇴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었으면은 뭐 저기 뭐 다 팩트 체크 다 해가지고서 그렇죠, 그럴 텐데 그렇죠. 그 당 때는 그냥 여론에 뭐 사람들도 그렇죠. 그렇게 금메달 따니까 좋냐 약간 이런 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이나 이런 국제 대회 같은 데서 뭐 애매한 판정 같은 걸로 많이 당해본 거는 많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래. 옛날에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때 그 아, 아폴로 안토노노와 그렇죠. 김동성 그 유명한 예. 네, 그거 그렇죠. 그것도 있었고 2004 아테네 올림픽 때 체조 기계체조 양태영 선수 그 아, 네. 개인 조각 경기에서 미국 포렘 선수의 그렇죠.한테 밀려가지고 그 동메달 네, 동메달로 어떤 경기 그것 그런 것도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뭐 신하람 선수 그런 것도 있고 김연아 선수도 있고. 아, 2014 소치 올림픽. 나 되지 그거. 네. 그러니까 가장 최근으로 보면 또 2022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때 그 아까 우리도 그 저리 통해서 얘기했지만 황대현 선수 그때 1000m 경기에서 아, 뭐 그거는 좀 그죠. 네. 실격 주고 우리 개주에서도 실격 당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저 그거 아직도 기억나요. 그 각 방송사 아. 해설진들이 그러니까. 되게 네. 그 분노를 그러니까 표하지도 네. 못하고 그 SBS 엔딩 영상에 갑자기 막 그 중국 더티 플레이 모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찾았나. 많은데 네. 이거는 또 반대로 우리가 수혜를 약간 본 그런 네. 판정이어서 가지고 그때 얘기가 많은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이 박시현 선수한테 졌던 로이 존스 주니어 이 선수입니다. 네네. 이 선수 들어봤죠? 아, 들어봤죠. 유명한. 이 선수가 이제 프로 선언한 이후로 엄청 전설의 복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유명한 로이 존스 주니어 뭐 자세 뭐 이런 거. 그 자세 그 네. 예, 타격 자세 그런 거. 그런 것도 예. 나오고 해가지고 이 선수가 그 당시에 힙합 음반도 냈었대요. 금메달을 뺏겼다는 식으로 아~ 그런 힙합 음반도 냈었다고 하고요. 근데 그래도 로이 그 판정에 대해서는 비난했는데 상대 선수였던 박시현 선수한테는 어떠한 악감정이 없다고 밝혔더라고요. 그의 잘못이 아니다. 아. 그도 피해자다. 2021년도에 네. 최근 인터뷰였네요. 그 뭐 그러니까 박시현 선수가 로이 존스를 직접 만나서 사과하겠다는 것을 로이 존스가 무시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시한 게 아니라 그냥 로이 존스가 직접 사과를 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굳이 받을 네. 정도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아, 2021년 그때 세르비아에서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서로 만나서 부둥 켜고 울었다. 아, 서로 이제 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앙금 풀어야죠. 네. 약간 오해, 아니, 앙금이면 오해. 네.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서울올림픽 때. 참고로 IOC에서는 시간이 흘렀죠. 97년도에 한국 측으로부터 어떤 심판 매수도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확답을 네. 줬군요. 네. IOC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 박시현 선수한테 묻힌 그 있긴 한데
이때 서울올림픽 때 대한민국 복싱이 금메달을 하나 더 땄었어요. 그 금메달 딴 분은 코수염으로 유명한 지금 해설위원으로 유명한 아, 그렇죠. 김광선. 네, 김광선. 네. 네, 김광선 선수. 김광선 선수는 이때 정당한 실력으로. 아, 그분도 잘해요. 네. 그 해설이 재밌게 하셔서 네. 약간 살짝 실력이 묻혀져 네, 있는 그쵸. 것뿐이지. 금메달은 되게 잘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올림픽 복싱은 이 두 분 이후로는 금메달이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아, 메달은 그래도. 메달은 있었어요. 예. 아, 네. 메달은 땄는 메달은 가장 최근에 제 기억으로 딴 게 아테네였는지 베이징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맞아요. 하나 있었던. 아니, 그러니까 런던인가? 아, 그러니까 한 번 있었던 거로 네, 저는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건 아테네 올림픽 당시에 그때 네네. 복싱이 은메달 땄어요. 그때. 동메달이. 아, 동메달인가? 아, 동메달. 네, 네, 네. 그 왜 기억이 나냐면은 그때 조석환 선수라고. 어, 그래. 맞아. 아, 맞아요. 맞아, 예. 맞아, 맞아. 그리고 이 패덕 이때 SBS에서 생중계를 딱 해 줬는데 그때 막 그때 생중 SBS 생중계 참고로 혼자 하셨어요. 그 누구야? 송지혁 선생님. 송지혁 선생님 혼자 하셨어요. 역시나. 혼자 중계하셨네. 해 보신 분이. 예. 제가 이 선수 왜 기억하고 있냐면 네. 저 미덕 저 미덕중학교 동문이에요. 그래서 저 그때 중3 때였잖아요. 네. 왔어. 메달 들고 온 거예요. 아, 인사하러 온 거예요. 나 그래서 기억나. 오호. 야, 미르 씨는 그래도 어떻게 또 그런 인연이 있네요. 조석환 선수도 있고 구자초 선수도 그 초등학교 동창. 초등학교 그러니까 한 학년 선배. 그러니까 제가 5학년 때 5학년 때 이사를 왔는데 네. 6학년이니까 빠른 팔구여서 아무튼 네네네. 6학년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축구부 막 리프팅 막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이제는 그러니까요. 아, 지금 보니까 그 이후로 올림픽에서 은메달은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때 남 복싱 라이트 헤비급 이승배 선수가 은메달을 땄었고요. 아. 그 다음에 2012 런던 올림픽 때 복싱 라이트급 한순철 선수였네요. 예, 한순철 선수가 은메달 이때 은메달을 땄었고 동메달은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복싱에서 두 선 홍성식 이승배 선수가 동메달을 각각 땄었고 네네네. 그 다음에 예, 아까 양 기자가 얘기했던 2004 아테네 올림픽 패더급 조석환 선수 웰터급 김정주 선수 이렇게 동메달을 또 땄었고 2008 베이징 올림픽 때 웰터급 김정주 선수가 또 한 번 동메달을 땄었고요. 아.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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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 런던까지가 마지막 메달이었고 리우 올림픽 이후부터는 이제 지금 예, 메달의 맥이 끊기고 있네요. 그러면 12년 동안 노메달인 거예요? 그쵸. 그쵸. 박시현 선수는 참고로 이제 이듬해죠. 1998년도에 고교 시절 은사의 도움으로 모교 경남 진해 중앙고 체육교사로 부임을 했고요. 네네네. 복싱팀 창단에서 제자들을 키우는 데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국가대표팀 합류해서 부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코치를 시작으로 2011년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코치 2014년에 인천 아시안게임 감독 예. 거쳐서 2016년 리우 올림픽 때는 복싱 국가대표 총감독을 아, 총감독까지 역임, 예, 역임을 네네네. 했습니다. 아마 그 영화에도 엔딩에 나와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정말 비운의 금메달리스트라는 그런 걸 과거를 뒤로하고 아무튼간에 교사이자 감독으로 이제 또 다른 목표를 아무튼 꿋꿋하게 걸어가신 분이고 전 그래서 만약에 복싱 해설할 때 이분 모시고 오셔도 뭐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들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사연도 그렇죠. 있고 영화도 이제 나왔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하지만 KBS에는 김광선 해설위원이 뭐 다른 방송 있을까? 아, 그렇죠. 근데 뭐 아무튼간에 참고로 진승규 씨가 이제 당연히 박지원 선수랑 만나서 여러 이야기도 했다면서요. 이야기도 많이 했대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이제 모습이나 제스처 말투를 따라하는 거는 하지 않았대요. 그 대신에 대신에 서울 올림픽 결승전 이후에 느꼈던 아픔이랑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힘 그리고 다시 희망과 꿈을 가졌던 과정과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연 캐릭터를 고민해 나갔다. 근데 오히려 저는 진성규 씨가 그거는 잘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무리하게 따라하기보다는 그거를 알고 그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스타일로 연기를 했다는 점이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나 어차피 로컬이잖아요, 또 여기. 그러니까요. 네, 진성규 씨가 네 로컬로서 그 캐스팅한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또 경상도고 이게 다 달라요. 그렇죠, 네. 최근에 SNS 공개를 그 있잖아요. 아, 네, 그 롯데랑 그 아, 삼성 그 삼성 그 한번, 네. 약간 그 정체 모를 말하는 분도 있었고 중간에 아, 그거 진짜 있어요. 식다오 식다오 이거 어느 동네 말이야? 네 대구 아니지? 네 대구 맞나? 대구 아니지? 네 대구 아니지? 그 너무 웃겼어. 그 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묘하게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진흥규 씨를 캐스팅한 거는 정말.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 그래서 한국의 이번 파리올림픽 복싱은 아... 예. 처참하던데요? 처참한
이게 처참한 게 아니지. 1차 예선 일단은 1차 예선, 2차 예선 이렇게 있는데 1차 예. 예선은 전원 탈락을 했고요. 망했네요. 2차 예선이 지금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저희가 방송이 지금 이게 지금 4월 말에 녹음한데 5월 30일에 나가요. 5월 31일. 근데 딱 그때쯤에 합니다. 사실 남자 복싱보다 이제 솔직히 더 기대가 되는 게 여자 복싱 쪽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작년에 그 아쉽게 졌잖아요. 작년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도 여자 복싱에서 동메달 하나 나왔었고요. 그 남북전이 하나 있었는데 아쉽게 정말 거의 뭐 이게 분위기가 북한 분위기였어. 북한군인 줄 알았어 거의. 아 그래요? 거의 완전 북한 홈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복싱은 북한 쪽이 이제 좀 더 오히려 낫다 소리가 듣고 그리고 복싱은 전반적으로 저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잘합니다. 카자흐스탄 뭐 이런 쪽. 그렇네요. 예, 아 오현지 선수 그때 16강 때 북한의 원흥경한테 전원일 치패 당했을 때 완전 저는 또 북한에서 그런 건 줄 알았어. 예, 그래. 그리고 뭐 여 그래서 복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유럽 국가들도 좀 복싱을 잘하고. 네, 그렇죠. 예, 아마추어 복싱 같은 경우는 뭐 일본도 복싱은 근데 일본은 저기 뭐냐 오히려 지금은 프로 복싱에서 그 나오야 선수인가요? 네, 이노우에 나오야. 네. 그 선수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예. 지금 엄청나죠. 이노우에 나오야는 거의 뭐 그 선수가 완전 슈퍼스타예요. 네, 일본 내에서 슈퍼스타고 지금 거의 뭐 월드스타까지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세계 챔피언 지금 그거를 몇 뭐냐 통합 챔피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일본은 확실히 그런 쪽에서는 또 인재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보다는 이제 프로로 이제 전향을 해서 해외 무대에 뛰는 선수들이 이게 다 만화 더 파이팅 덕분에 더 파이팅도 있고 뭐 바퀴도 있고 아 격투왕 그거 그쵸. 아무튼 뭐 복싱이 참 안타깝게 됐어요. 옛날에는 참 잘했는데. 소위 이제 약간 헝그리 정신 이야기하면서 복싱도 그렇고 헝그리 정신으로만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복싱도 그러니까 선수풀이 없는 그러니까 복싱 아, 그렇긴 해요. 네. 그런 거를 좀 안 하려는 경향이 많죠. 복싱도 그렇고 레슬링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약간 모르겠어요. 이게 참 그 대중적인 인식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레슬링도 지금 우리나라 완전히 옛날에는 효자 종목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또 몰락해 버려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일본이 더 장난 아니에요. 여자 레슬링은 이제 일본이 거의 세계 최강급이고 옛날에 이제 요시다 사오리 선수가 그냥 일본 여자 그러니까 거의 일본을 포함해서 그냥 전체적인 여자 레슬링을 그냥 휘어잡았거든요. 저번 도쿄 올림픽 때도 여자 레슬링에서 일본이 거의 다 가져갔었고요. 맞아요. 남자 레슬링에서도 일본이 요새 두각 많이 나타내요. 네네. 이게 지난 작년에 스포츠 서울에서 김용일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전 복싱 대한복싱협회 회장 유재준 전 회장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때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게 총수적 난국인데 일단 선수도 그렇고 지금 협회 내 협회도 날 협회도 안 좋고 왜냐면 외교 문제도 이게 중요한데 왜냐면 기록 경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싱은 판정하잖아요. 판정이잖아요. 그러면 외교를 해야 되는데 꾸준히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벌어지는 지금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체급도 이게 국내 대회랑 그러니까 전국체전 같은 국내 대회랑 올림픽 아시안 게임이랑 체급이 다르대요. 그래서 지금 여자분은 올림픽 6체급인데 전국체전은 딱 3체급만 운영되는 거예요. 여자분은 그러니까 선수풀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2의 오연지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여자부도 이제 고등부 그러니까 전체전 고등부 하잖아요. 근데 고등부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부도 요구를 해야 하는데 체육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선수가 없다고 하고 또 이제 지금 고등부가 생기면 창단 의사가 있는 학교가 있다. 그래도 그러니까 고등부를 만들어야 한다. 고등부 이제 그거를 그래야지 선수들 계속 육성되고 이게 순환이 그러니까, 되는데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그래요. 복싱 체육관은 되게 많잖아요 동네에. 그러니까 생활체육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뭐 다이어트나 뭐 이런 아 맞아요. 네, 걸로 그런 걸로 복싱 체육관은 많은데 이 선수 그런 걸로 엘리트까지 가지는 못하고 참. 그러니까 지금 정체전도 보면은 일반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남자는 18세 이하 대학 일반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자는 일반부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도 뭐 이제 신인왕전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하고 옛날에 비해서 더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냥 어디 특정 기업의 돈 오너나 돈 많은 회장이 정말 그렇게 선임하는 그런 예스러운 방식으로 선임할 게 아니라고 이제 그러면서 좀 현실을 좀 파악하라고 일단은. 그렇군요. 축구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노우의 나오야 선수 보면 그냥 부럽습니다. 네. 어 잘하니까 이노우의 나오야 선수한테 붙는 스폰서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우리는 뭐. 그런 세계 챔피언이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는 게 참 안타깝죠. 네. 지금 일단 뭐 보니까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보니까 일단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복싱 금메달을 딴 국가가 역시 미국이고. 아, 역시 117개 메달의 금메달 50개고 그다음이 쿠바. 아, 쿠바가 잘해요. 맞아요. 쿠바가 잘해. 사실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그 저기 저희 중학교 동문 그분도 쿠바 선수 때 졌어. 네. 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뭐 뭐야 박지원 선수 상대 노이존스 주니어도 미국이었고.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쿠바의 올림픽 챔피언들이 약간 훌리오 세사르 라 크루즈 헤비급, 로니엘 네. 이글레시아스 월터급, 아를렌 로페스 라이트헤비급 등이 이제 또 내년 이제 준비를 하고 파워가 있고. 파워가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구나.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중량급에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경기장은 참고로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이제 거의 결승전 롤랑가로스면은 거기잖아요. 거기에요. 네, 테니스. 거기, 네, 프랑스 오픈하는 그 장소. 거기서 한다고요. 네, 롤랑가로스 거기서 하고. 흙 다 덮나? 아니 그런 거 상관없잖아. 아레나 파리 노르 이렇게 두 군데에서 경기가 아, 두 군데서 하는군요. 네, 하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는 이제 아레나 파리 노르는 이제 생드니 그쪽에 아 생드니 생드니 중심부에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진짜 한번 가보고 싶긴 하다. 네, 그런데 갈려면 하지만 갔어야지. 하지만 돈이 없다는 거. 축구가 떨어졌어. 볼 게 없어 이러고. 축구가 없어 축구가. 전문기 사태 안 하냐? 황선우 사태 안 하냐? 참. 그래요. 아무튼간에 이제 2차 예선에서 아무튼 우리 선수들이 제발 어떻게든 올라가시기를 갔으면 좋겠네요. 예. 올라갔으면 가야죠. 좋겠습니다. 그래도 진짜. 한번 갈 수 있으면 가야죠. 1라운드라도 예. 뛰어야지. 그래서 예. 가서 그래요. 예. 야, 나간다는 거에 있다 의의를 나가서 출전하는 게 어딘데. 그래. 예. 그 이야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네. 지금까지 양 기자였습니다. 청취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